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발명을 가졌다면 자연스레 그 발명을 보호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허는 자신의 발명을 다른 사람들이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특허를 취득하는 데에는 특히 여러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특허 출원을 한 후에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루트를 통해 파리 협약의 각 회원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각국이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국내 출원 수수료, 번역료, 그리고 변리사 비용을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 다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는 와이포가 관리하는 특허 협력 조약, 즉 PC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CT의 경우 최초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나의 관청에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출원은 150개가 넘는 PCT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PCT는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특허 획득 가능성을 알아보는 동안 상당한 국내 수수료의 지불을 유예시켜줍니다. 각종 규모의 주요 기관과 사업체가 사용하는 PCT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PCT 출원을 하고 난 후 출원인은 주요 특허청 중에서 하나로부터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후 와이포는 PCT 출원을 공개하여 대중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그 발명에 대해 알립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하고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와 어느 국가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PCT를 이용하면 국내 출원 수수료, 번역료, 그리고 변리사 비용을 최초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30개월에 지불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특허 제도에 비해 18개월의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PCT 회원국에 있는 국내 특허청은 발명에 대한 PCT 특허성 정보를 고려해 그 발명에 대한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자국 밖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약 60%의 경우 출원인들은 전통적인 루트보다는 PCT를 선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PCT는 전통적인 특허 출원 루트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통합된 절차를 제공해 줍니다. PCT를 이용하면 주요 수수료의 지불을 유예시킬 수 있고 출원인의 필요에 맞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발명자나 영세 기업주, 대학이나 글로벌 기업 등 누구든지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고자 하는 혁신가들에게 PCT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줍니다. PCT의 활용 방안에 대해 변리사와 한번 상담해 보세요.